야, 이게 진짜 무슨 개똥 같은 상황인지. 두발루킨이 괜찮다고 하고 그냥 춤을 춥니다. 안녕하세요, 댄서 소마입니다. 네, 오늘의 배틀 영상은 한국과 영국의 팝핀 팀 배틀 영상이고요. 자, 한국 대표로는 팝핀 제이, 호환, 호진, 두갈루킨이고요. 그리고 상대 영국 팀의 대표는 브룩, 딕슨, 파리스, 그리고 한 명은 언노운. 이름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언노운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틀의 관전 포인트는 상대 팀의 노매너. 거기에 관중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승패는 심사위원이 결정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뭐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리스펙하면서 배틀을 해야 되는데, 진짜 주먹이 나가기 전까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한국 댄서들이 참아요. 자, 그 배틀 영상을 지금 보러 가실게요. 렛츠고! 네, 한국과 영국의 팝핀 팀 배틀 시작했습니다. 자, 영국 팀의 성공. 먼저 성공한 팀은 지목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목권, 카드권. 그래서 상대에게 원하는 댄서를 먼저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딕슨이 팝핀제이 나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팀은 지금 호환 댄서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딕슨. 리액션은 중립적으로 가겠습니다. 아, 지금 건 좋았어요. 계속 팝핀제이를 도발하고 있죠, 지금. 자, 호환 댄서. 근데 자꾸 UK팀이 대박을 놓고 있죠. 호환 댄서가 춤을 추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MC가 팝핀제이한테 지목권을 쓴 걸로 결정을 했어요. 저 수건 주는 사회자가. 자, 우리 한국팀은 그렇게 알고 지금 팝핀제이가 나간 거예요. 자, 한국팀의 팝핀제이. 자, 2라운드 영국의 브룩. 원피스의 브룩 아닙니다. 브룩 이 댄서는 테크닉이 굉장히 좋아요. 유럽권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상위권도 많이 가는 댄서예요. 네, 한국팀의 호환.
영국의 파리스 여성 팝핑 댄서예요. 네, 플로어로 내려갔습니다. 네, 한국의 부가루킨. 음악 자체가 좀 부르부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죠. 거기에 부가루킨이 응답합니다. 자, 다음은 루틴 대결. 네, 수건을 갖고 나왔어요. 저 딕슨 진짜 혀 날름거리는 거 진짜. 네, 수건을 이용해서 합을 맞추고 있어요 계속. 야, 도룩이 물구나무 서서 탑으로 내려가네요. 아, 비보이야, 비보이! 자, 다음 루틴, 한국! 진짜 딕슨 주먹으로 한대 머리 꿀밤을 때리고 싶다 진짜. 아, 딕슨!
지금 테크닉. 음악 듣는 게 틀리죠, 진짜. 오호. 루틴 대결. 자, 이번엔 지팡이. 이 키 큰 데서는 약간 포대가 이상한 것 같아. 자, 부릅. 자, 갑자기 지팡이로 싸움을 하네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총으로 또 변했어요. 아, 자, 유치찬란. 자, 한국팀의 루틴. 아이디어 너무 좋죠? 백업, 백업! 라스트 라운드. 자, 영국팀의 브룩이 지목권을 처음에 썼는데, 지금 우갈루팀 나오라고 지금 수건을 줬어요. 지목권을 처음에 썼는데, 또 쓴 거죠, 지금. 자, 한국팀은 뭐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호환 댄서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환 댄서가 춤을 추려고 하는데, 자, 이제부터 음악을 줄이고
예, 저작권상 음악을 줄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덱슨이 부갈로킨 나오라고 계속하죠. 하지만 지목권을 처음에 파핀제이한테 썼어요. 1라운드 때 파핀제이가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심사위원 닐슨이 수건을 안 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갈로킨이 나오는 게 맞다고 지금 해요. 하지만 처음에 영상에서, 첫 라운드에서 사회자가, MC가 분명히 파핀제이한테 지목권을 쓴 걸로 지금 파핀제이는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 이게 진짜 무슨 개똥 같은 상황인지. 근데 부갈루킨이 괜찮다고 하고, 그냥 춤을 춥니다. 지금 부갈루킨이 굉장히 열받은 상태예요, 지금. 부갈루킨이 진짜 열받았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영국과 한국의 파핀 배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점수표를 볼게요. 1라운드 파핀제이가 졌어요. 딕슨이 이겼고, 2라운드 호안 댄서가 이겼고, 3라운드 구갈루킨이 파리스 여성 댄서분한테 졌어요. 아, 이거. 4라운드 루틴은 영국이 이겼고, 5라운드 호진 댄서가 이겼고, 6라운드 루틴 한국이 이겼고, 마지막 7라운드는 부갈루킨이 지고 브룩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3으로 졌는데, 아니 뭐 승패는 뭐 저지 심사위원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영국 팀은 춤을 추고 춤을 배우기 전에 먼저 리스펙부터 배워야 될것 같아요. 존중.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는 내내 인상만 찌푸려지고 너무 화가 나는 배틀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스 풀리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